굉장히 중요한 스텝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르고 지나가요. 그리고 본인이 연습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놓쳐고 가가지고 세계 프로 인라인 선수들 이렇게 보면은 프랑스 또는 이탈리아 그 이제 지상 운동도 하고 스피드 훈련도 하고 왔는데 세계 대회 하시는 분들은 양손 양팔을 자유롭게 잘 써야 어느 순간에서도 넘어지질 않거든요. 근데 보통 쇼트다 이제 인라인스케이트 스피드 20년, 30년, 또는 10년, 5년 타시는 분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예, 크로스오버를 하는데 원심력에 못 버텨서 예, 여기서 이제 70kg를 버텨야 되는데 못 버텨서 이제 자기야 실력 있다 그래가지고 날아가더라고요. 왜냐면은 아무리 많이 타도 다리에 힘이 한계가 있거든요. 여기서 70kg에서 이걸로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니까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연습을 그냥 연습이라 생각 않고 그냥 편안하게 아주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근데 어느 사람들은 이쪽으로만 놀다 보니까 이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어느 사람들은 이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코너링이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양쪽을 연습하지 않으면 취소 40kg가 됐든 50kg가 됐든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냥 넘어지거든요.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면 다 쓸려버려요. 전신 단체가. 그래서 반은 식물인간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제 찰가상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건 이제 스키나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스팔트에서 이제 타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또는 대리석 아니면 이제 물에 탄 바닥에서 타는 거기 때문에 흔들거든요. 그럼 살이 타버려요. 될 수 있으면은 넘어지지 않는 부분이 제일 좋아요. 편하게 그냥 잡기라고 그러는데 편안하게 네.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그냥 매니아층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선수층도 있고 중급층도 있고 고수층도 있고 공감하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유튜버를 이제 세계대회 같은 거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네, 내리막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한 게 잡기에 좀 능해야 어느 상황에서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슬라롬만 한 20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어느 계기가 돼서 이제 스피드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판단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뭐 크레이지 슬라롬부터 시작해서 네. 필링 뭐 네. 여러 가지를 좀 접해봤는데 요새는 이제 좀 스피드 쪽에 좀 관심을 많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어느 헬스장도 못 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좀 집에서만 운동하면 좀 따분하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금 와가지고 예, 편하게 방송하면서 운동도 하고 예,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지금 이 부분 네. 네. 훈련이라 생각하고 자, 편안하게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사랑님을 나 신나 그전에 이제 뭐 단체 로드도 이제 좀 하고 한강에서도 로드도 하고 그랬는데 다운힐도 좀 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지금은 이제 초보자의 심정으로 20년을 탔지만 처음의 심정으로 지금 접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몸에 무게도 있고 누구한테 이렇게 너무 잘 보여서 잘 따겠다 이런 생각보다 지금 이제 몸 건강하게 어디 안 아프고 예. 이 몸만 유지하고 체지방만 좀 빠지고 코로나만 안 걸리면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네, 이렇게 좀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네, 그럼 한번 로드 한번 돌아볼까요? 자, 로드 하면서 얘기하는 건 또 처음이네요. 예. 예. 예, 아주 천천히, 천천히,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천천히 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천천히 타는 것부터 이제 정 자세를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듯이 어떤 운동이든 기초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안 그러면 뭐 십자인데도 나갈 수가 있고 여러분이 변수가 좀 많이 생기겠죠. 제가 요새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오프로드 인라인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스피드 레이싱이고 레이싱인데 아주 기본적인 것만 타고 있는 거죠. 하나 푸시 예. 물론 정자세로 오래 타는 것도 중요한데 기본적인 자세로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오래 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일단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타니까 또 그렇게 심심하지도 않고요. 예, 지금 단체 로드나 단체로 만나서 하는 부분도 제약도 좀 있고 거의 뭐 롤라장에서 지금 처음에 롤라 타는 연습하는 거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롤라는 아니고 이게 사륜이에요. 한번 볼게요. 보시다시피 요새는 110mm 휠로 나오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125mm도 있긴 한데 110mm도 좀 높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밖에 워낙 크니까 한번 이제
스포트 내면은 시속 한 50, 60으로 그냥 편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속도를 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재밌게 좀 타보겠다 싶어서 이렇게 음악도 틀고 편안하게 코로나 보니까 이제 주행이나 이제 로드는 조금 그래서 기초적인 것만 이렇게 좀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